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저는 강진 7량의 황규석 선생님 뵈러 왔습니다. 엄청 이쁜데 선생님 그 고추를 보면은 거의 뭐 명인의 향기가 느껴지는데 지금 몇 년 되셨어요? 이 고추 농사를 해보신 지금 고추 농사는 지금 3년 됐는데 네. 제가 이 고추 농사를 이렇게 또 지켜 된 이유가 네. 사실 시골 농촌의 환경이 농사 지어가지고는 아시다시피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. 이게. 그렇죠. 예. 그래서 뭐 그나마 저 소득 장부를 하는 것이 벼농사인데 벼농사는 평수가 넓어야 그나마 예, 조금 저 먹고 살지. 근데 만 평 가지고 있어봐야 돈 2천만 원 벌기도 힘듭니다. 벼농사. 그런데 적은 평수에서 기본적으로 기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뭘까 연구하다가 그나마 그래도 대중성이 있고 판로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이 고추를 한번 해보자 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해보니까 충분한 가능성도 보이고 희망도 보이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니, 보통 우리가 그 고추 얘기를 할 때 평당 만 원 보거든요. 평당 만 원. 예. 그러면 평당 만 원, 선생님 지금 이 연구하는 데가 300평인데 평당 만 원이면 300만 원밖에 아니잖아요. 예. 선생님은 그럼 고추 연구를 하셨어요. 이걸 가지고 또 농민들에게 주수입원으로 이렇게 보급을 하시려고 한다면은 예. 평당 얼마까지 보시는 거예요? 저는 그렇습니다. 이게 고추 농사에서 평당 최하 5만 원을 아하. 수익을 올리지 않으면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.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고춧값이 막 2만 원 가고 그럴 때는 5만 원 하든 2만 원 하든 3만 원 하든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지만은 작년 가치로 만 원도 안 가고 막 7천 원, 8천 원 갈 때는 평당 5건 따는 것이 하늘의 별처럼 어려운데 5건 따봐야 수익 사실상 계산해보면 안정된 수익이 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왕이 할 거면은 최소한 평당 5만 원 이상은 보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농사를 한번 시작하게끔 해보자 해서 이게 연구를 내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이거든요. 선생님. 예. 최소 평당 5만 원 나오는 고추 농사 얘기하셨어요? 예, 예. 선생님 따라가면 됩니다. 예, 예. 가장 중요한 거,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토양 관리라고 하셨는데. 예. 토양 관리 핵심 뭡니까? 아까 말씀하신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. 예, 예. 고추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토양 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배 관리인데 토양 관리에서는 저는 항상 우리 저 장목 반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.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만 구분해도 토양 관리는 아주 쉽게 자랄 수가 있다. 아. 예, 이제 넣어야 될 것은 넣지 말아야 될 것만 안 넣으면 되니까 일단 넣지 말아야 될 것은 쉽습니다. 항생제가 들어있는 가축분 퇴기비를 피하고 두 번째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는 석회고토 알칼리본 비료를 피하면은 일단은 넣지 말아야 될 것은 해결이 됩니다. 이 두 가지만 안 넣으면 되고 가축분 퇴비는 어쨌든 무항생제나 유기농 퇴비는 좋은데 네, 그건 아주 좋죠. 항생제 들어있는 가축분 퇴비는 절대 피해라. 네, 그렇죠. 충분히 부속시켜도 안 된가요? 네, 그것은 항생제가 들어있다는 자체는 그 자체가 부숙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, 이게. 아. 항생제 자체가, 그, 발효가 안 되는 거예요. 저도 11월까지 고추 따고 싶어요. 예. 근데, 11월까지 고추가 못 가잖아요. 예. 선생님은 병도 안 와요? 저는, 사실상, 그, 뭐, 이렇게 말하기는 뭐합니다만, 저는 탄저병을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어요. 토양 관리와 영양 관리를 제대로 하면 탄저병 안 온다. 예, 그렇습니다. 뭐 기본적으로 그래도 담배 나방 같은 거 올 거 아니에요? 이제 담배 나방은 저는 이제 포충기를 활용해서 1차적으로 제거를 하고 2차적으로는 제가 이게 은행 산물물입니다, 이게. 그 이제 우리가 쓰는 거? 네, 은행 산물 자담해서 말한 방식대로 만든 은행 산물물하고 이것은 제가 이제 니모일이라고 있어요. 니모일 그 예. 예전에 뭐 저희 또 유기농 배울 때 니모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니모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담 오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는 주로 방제를 합니다. 그런데 이제 방제양이 여기 500리터 네. 약통에다가 네. 은행 산물물 약 5리터에서 7리터 정도. 이 왜냐하면 양은 이제 최저 5리터에서 좀 늘리는 것은 만했을 때. 그 예를 들면 벌레가 진드물이나 뭐 네. 많았을 때는 좀 더 늘리고 좀 더 늘리고
없었을 때는 약 5리터 이하로 해도 됩니다. 이제 그 다음에 오일도 마찬가지. 오일도 이제 기본 5리터에서 시작해서 농도를 조금 더 높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. 림오일은 얼마나 들어가요? 림오일은 500리터 탈 때 약 250cc를 이석에서 씁니다.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크게 그 충에 대한 그 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.